2024년 3월, 7호선 뚝섬 요원 지역의 역명이 자양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뚝섬 요원 지역은 2호선 뚝섬역과 이름이 비슷해 혼동된다는 이유도 있지만 자양역으로 변경되어 자양동에 대한 입지 브랜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1분기 110 부동산 대책으로 재개발로 후도 조건이 60%로 완화되고 30년 넘은 단지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할 수 있게 되는 등 다양한 법 개정으로 개발 사업이 활성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수혜를 볼 지역 중 한 곳으로 성수동 생활권의 새로운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는 광진구 자양동은 잠실, 청담동과 맞닿아 있고 한강과 함께 뚝섬한강공원까지 조성되어 있어 대한민국에서 잠재가치가 높은 최상의 입지 중 한 곳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양동의 경우 2024년 기준 한강변의 자양7구역과 자양4동 신속통합 이차모아타운 3차 강변역 3권의 한양아파트 재건축, 2025년 3월 분양되는 롯데캐슬 이스트폴 등을 제외하면 아직 개발 압력이 높다고는 볼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2024년 기준 재개발이 이미 확정된 구역을 제외하면 다른 재개발 지역보다 노후도 조건이 애매하다고 볼 수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높은 사업성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분석도 많은데요. 오늘은 성수동과 함께 새로운 부촌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양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양동 입지 분석. 2024년 상반기 기준 자양동 30평형 대장아파트 중 하나는 뚝섬 유원 지역 초역 3권 한강뷰를 가진 2009년 준공된 이튼타워 리버 5차로 34평형 17억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30평형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12억으로 동일 생활권으로 볼 수 있는 성수동과 청담동 잠실에 비해 3억에서 5억 정도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자양동 인구는 9만 1200명으로 2020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 총 2440세대 2.6% 상승하였으며 2024년 상반기부터 2027년 상반기까지 확정된 신규 공급 물량은 총 1345세대 8.7%입니다. 2024년 1분기 자양동의 또 다른 대장아파트 중 한 곳인 더샵스타시티 40평형이 17억 2천만 원 거래되어 전체적인 부동산 하락장 속에서도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자양동의 역전세는 33건이며 2020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광진구 전체 미분양은 38건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양동에는 서울 최대 상권 중 한 곳인 건대상권이 형성돼 있으며 인근 구의동과 광장동의 양질의 학군이 형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양동은 지하철 7호선과 2호선을 통해 강남 잠실 등 대한민국 주요 일자리 공급지에 1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 공급지인 성수동으로 도보 출퇴근이 가능하며 2024년 기준 자양동의 직장인 평균 연봉은 4,100만 원으로 평균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양동 재건축 재개발 진행 상황. 2024년 1월 성수전략 정비구역과 함께 한강변 신흥부촌이 될 자양사동 57-90번지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구역은 용도지역 상향과 유연한 층수계획을 적용해 50층 2950세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한강변에 위치한 입지적 강점을 활용해 광진구 대장지역 중 한 곳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자양 1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된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의 경우 자양동 양꼬치 거리가 앞에 있지만 한강뷰라는 강점을 내세워 높은 시세를 형성하여 2023년 4분기 전용 59제곱미터는 15억 9천만 원이 거래되어 마포레미안 경희궁자이보다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성수동과 함께 신흥부촌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또한 재개발 예정인 동서울 터미널 인근에 1983년 입주한 한양아파트는 12층 6개동 444세대로 156%의 용적률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맞은편 한양연립도 2024년 11월 완공 예정으로 구의역 인근 지역 또한 신흥부촌으로 재탄생하게 될 전망입니다. 아파트 외에도 자양동의 다세대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많은 곳으로 나홀로 아파트와 단독, 다세대가 혼재해 있는 곳으로 한강에 인접해 있지만 뛰어난 입지에도 현재 가치가 저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해당 구역은 현재 노후도 60% 이상이고 한강변 최상의 입지를 가지고 있지만 단독, 다가구 비중이 약 20%대로 반대율이 높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인 재개발 추진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월세 수익을 통한 장기 투자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4년 기준 노후도 등 재개발 조건은 충족되지만 아직 재개발 진행 계획이 없는 대지 지분 10평,
전용 20평대 구축 빌라의 경우 4억대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신축의 경우 7억대의 매매 시세를 형성하고 있어 투자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양동 개발 호재. 서울시는 2024년부터 마곡, 잠실, 서울역을 마이스 3대 거점으로 정하고 2027년까지 마이스 산업 첨단화, 고도화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자양동의 경우 삼성동 GBC 잠실 마이스 개발 직접 수혜지라고 볼 수 있으며 동서울터미널은 연면적 47,907제곱미터의 40층 초고층 빌딩으로 건축되어 신세계 스타필드가 입주할 예정으로 2025년 착공, 2028년 완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 광진구 자양사동 건대입구역 지구단위 계획결정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는데요. 4-3지구 세부개발계획은 건대입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 4-3지구와 4-4지구를 통합한 특별계획구역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지하 7층 지상 20층 규모로 건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대입구 다음역인 구의역 세권인 롯데캐슬 이스트폴도 100대 1에 가까운 높은 경쟁률로 420가구 모집에 41,344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9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이외에도 자양동은 뚝섬 한강공원이 위치해 있어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개발 규제 완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수동 잠실과 나란히 대규모 하이엔드 아파트들이 공급되어 새로운 부촌이 될 광진구 자양동의 부동산 전망.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상 지식스토어였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